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이 시작을 했는데 이거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우리 질문 많이 남겨서 많은 걸 얻도록 하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 영상 아래 설명란에는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 최근 옥스윙 4, 물론 다음 학기는 옥스윙 5부터 파이널이라고 해서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유료라는 게 여러분들을 망설이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와우. 자, 오늘 제목 보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하, 비 오는 날 유독 골프를 못 치는 이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왜 못 치냐? 그냥 비 오는 날은 잘 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렇다. 그냥 비 오는 날은 잘 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 평균 핸디가 한 90개다? 그러면 95개를 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비 오는 날 왜 못 치게 되냐면 일단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요즘은 사실은 비가 딱 내리면 골프장에 모여서 야 오늘 나가야 되냐 이거? 막 이제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근데 뭐 골프장 측에서도 뭐 오늘 저희한테 캔슬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고마운 거고 서로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전에는요 불과 5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5년 전만 해도 비가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한 무조건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골프장 쪽이 막 하면서 아유 이거 뭐 이거는 위약입니다 하면서 어쭉저쭉 하면서 굉장히 뭐 위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비가 내리면 그냥 캔슬을 바로바로 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비 오는 날 공을 치면 프로들이 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공을 치면 비 오는 날 기가 막혀요. 어쩜 그렇게 다운 블로우가 잘 돼? 왜? 그립이 미끄러워요, 안 미끄러워요? 미끄럽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요 정도만 스쳐야 되는데 그냥 미끄러지면서 쑥쑥 빠지면서 쿵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페어웨이의 그 우리 소프트 떼짱이라고 하잖아요. 떼짱까지 날아가지도 않아, 젖어가지고 푹푹 파이죠. 그러면 비 오는 날에 손님 한번 쫙 봤잖아요. 그러면 골프장이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그 페어웨이가 러프면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난장판이 돼요. 그러면 코스 관리팀에서 그거를 보수하는 게 훨씬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멀리 봤을 때. 왜? 코스 망가죠. 다음날 손님 왔더니 이거 코스가 왜 모양이냐고 그래. 왜 비 오니까 뭐 직원분들이라든지 캐디분들이 나가서 이거 디보 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악순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장 쪽에서도 이제 뭐 시작하기 전에 비가 많이 오면 제발 캔슬해 주십시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특히 양잔디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은 더 심한 거예요. 막 푹푹 파여가지고 완전 무슨 이거 뭐 야 이거 디봇이냐 벙커냐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비가 오는 날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립이 아래쪽이 굵게 돼서 그 골프채가 빠지지 말라고 더 굵게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그립에 마찰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장갑을 껴서 정말 그나마 힘주지 말고 치라고 부드럽게 잡고 치라고 한 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도 안 주고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죽 장갑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양피로 된 그 장갑들을 많이 쓰는데 양피는 물이 묻으면 이건 완전 엉망이 됩니다. 쭉쭉 미끄러지죠. 그리고 대부분 다 고무 그립이기 때문에 고무 그립에 뭐 엠보싱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미끄러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쭉 하다 보면 완전히 뭐 쭉 미끄러져가지고 뒷땅도 치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쉔크도 나가고 아무래도 불편한 게 너무 많죠. 그리고 또 비 옷 입는 분들은 뭐 비 옷 입으면 불편해지죠. 또 우산 써야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들 그때는 어떤 걸 사용하시면 좋냐면 저는 늘 가방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프에 있어서 최경주 프로께서 그 그립에 대한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100%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골프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손밖에 없어요. 이 헤드는요 내가 컨트롤 못해요. 그립이 헤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럼 그립을 내가 컨트롤하려면 손이 어느 정도의 딱 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접지력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편의점에서 요거 하나에 1,000원짜리 요 장갑을 사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면장갑인데 이 그냥 가벼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갑이거든요. 되게 얇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손이 비칠 정도로 이렇게 손이 약간 비치죠? 이렇게 비치, 비쳐. 이런 정도로 되는데 이게 물을 딱 먹으면 쫙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약간씩 밀려. 그래서 그 좀, 이질감 때문에
어색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걸 평소에 좀 적응을 좀 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라운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 정도 이 장갑을 끼고 물을 묻혀 버리세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000원에 두 짝이잖아요. 1,000원에 두 짝이니까 뭐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3년도 쓸 것 같은데 뭐 3년이 뭐야 깨끗하게 쓰면 그리고 또 빨아서 또 쓸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면장갑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그 여러분께 방보방에서 설명드렸던 이 빅토리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가성비와 디자인이 대한민국의 거의 최고인 것 같은데 이 장갑도 한 8,700원인가 8,9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근데 이쪽 실리콘 처리도 돼 있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날 특히 제가 땀을 요즘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이 손에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 접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통기성도 좋고 그래서 이런 그 제 가죽 장갑 말고 약간 천이라고 해야 되나 레자 비슷한 그런 뭐 레자가 그러면서 leather 그거에 대한 그건데 인조 피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천 그런 걸로 만들어진 저렴한 장갑을 쓰시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이 장갑에 접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그 요즘 여름에는 땀수건이라고 해서 캐디분들이 수건을 한 뭐 4장 정도 챙겨서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비가 오는 것 같다 하면 꼭 비옷만 넣어서 다니지 말고 이 큰 수건 있어요. 흰색으로 된 거 큰 수건 뭐 흰색이 아니어도 되지만 흰색은 나중에 그립 닦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지만 그립을 팍 이렇게 닦으면 거기에 새카맣거든. 그러면 내가 그립도 자주 닦아 해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흰 수건을 갖다가 그 제가 쓰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수건도 좀 비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우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산을 꼭 가지고 다니는데 이 우산은 좀 여러분들이 우산을 살 때 조금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이건 그냥 우산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은색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양산 역할도 아주 훌륭하게 해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은색 처리가 되어 있는 애는 이렇게 이것도 나이키라고 좀 광고 좀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은색으로 되어 있는 애는 양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해가 강할 때는 요 양산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 비가 올 때는 우산으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선수들이 비 오는 날은 골프를 안 칠 수가 없어요. 선수들은 그래서 선수들은 어떤 연습을 하냐면 오히려 평소에 비 올 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비 올 때 억지스럽게 또 나가요.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클럽을 갖다가 뭐 캐디가 있는 1부터 선수들이야 그럴 필요 없겠습니다만 2부 3부를 뛰는 선수들은 클럽을 이제 두 개씩을 받아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놔야 되잖아 바닥에. 그러면 그때 티를 딱 땅에 꽂아서 요만큼 올라오게 해요. 그래서 요렇게 걸쳐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립이 웬만하면 땅에 안 닿겠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좀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골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스코어에 대해서 좀 포기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7번 아이언으로 평소에 뭐 150m를 친다 또는 뭐 100m를 친다 그런 상황에 똑같은 스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그립이 미끄럽고 의심이 되거든. 믿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꽉 잡게 돼.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가 느려져요. 그러면서 거리가 줄어드니까 7번 거리면 6번, 뭐 6번 거리면 5번 아니면 두 클럽 정도 더 잡아서 좀 짧게 잡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쭉쭉 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 뭐 어떻게 친다라는 방식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채비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립을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접착력 그런 그립감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고 일단 그립이 어느 정도 쥐어졌다 그러면 세게 휘두르는 것보다는 한 70% 스윙으로 한두 클럽 더 잡고 플레이를 해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스코어를 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가 올 때는 페어웨이가 젖죠. 근데 저는 페어웨이가 젖건 안 젖건 간에 바닥을 갖다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 공을 갖다가 그냥 꽝 박아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늘 공만 쭉쭉 걷어낼 수 있는 이러한 샷을 평소에 연습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이 연습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연습보다 더 중요한 건 채비다. 채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호왕이었습니다.